무안 국제공항의 국내선 운항이 확대되고 동남아 전기 노선이 신설됩니다. 여기에 한중 관계의 변화까지 감지되면서 사드 여파로 폐지됐던 중국 노선의 부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무안 국제공항에서 제주를 오가는 전기선은 티웨이 항공 하루 한 편. 아시아나 항공이 하루 한 차례 제주 노선 신규 운항에 나서면서 하루 2회로 늘었습니다. 제주 노선의 경우 항공기 활용 측면에서 앞으로 동남아나 일본 노선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선 신규 취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코리아 익스프레스 항공이 무안에서 일본 도토리와 기타 큐슈를 각각 주 3회 오가는 신규 노선 두 편의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부정기선으로 취항한 필리핀 보라카이 노선은 정기선 전환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기선 전환을 해서 그렇게 아마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정기선 항공사를 받는 거는 12월 안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여파로 폐지됐던 중국 노선 부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1인 체제 구축과 함께 중국 내 한국 관광 상품이 7개월 만에 다시 등장하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사드 영향으로 상당히 인바운드 승객들이 없었는데 앞으로 중국 관계에 있어서 호전된다면은 중국 노선도 취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취항과 함께 호남 고속철 경유와 흑산공항 개항까지 더해지면 무안공항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KBC 이계혁입니다.